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4월까지 예천군의 농특산물 수출은 913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나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 부진은 물론 해외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은 사과를 비롯한 쌀, 버섯, 참기름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천군은 수출업체를 초청해 마케팅을 펴고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수출 확대 시책을 편 결과였다며 올해 수출 목표액 2천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